제가 안 보이죠. 짠! 지난 홍선이와의 여행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며 버근의 순례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솔매성지부터 신리성지까지 다시 걷는구만. 잘 있니 홍선아? 신리성지까지 11km. 지금부터 한 4시간 예상해 봅니다. 트랭글 키고 가고 있고 참회 김대건 신부 탄생지라고 하네요. 하나 묶어줄게요. 짜치다. 버그네 순례길 아래에 보면 버그네 순례길이라고 동판이 있다. 끝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버그네 길을 가다 보면 황소가 있어요. 하위너 쪽으로 방향. 와, 동판이 진짜 많다. 신리성지. 평화로울 때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 지금 아쉬움이 있는 오일장을 지나 지금 순례잡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앞으로 가면 동판이 바닥에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합덕시장을 등졌을 때 왼편에 이렇게 동판이 잘 안 보이. 동판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순례길이 방향 표지판이 저쪽으로, 저쪽이 찐 버그네 길. 다시 날 따라와봐 홍선아. 나비 아트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면. 하여튼 요거는 제가 맨 거예요. 남수 표지판이, 이쪽도 표지판이 마치 일로 가라는 것 마냥 하지만 저쪽에 표지판을 제외하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여러분, 저 마시멜로우가 뭔지 아시나요? 마시멜로우는 볏짚을 소우 여물이나. 신리성지 꽤 왔네요 지금.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여기서부터는 동판은 없지만 길이 지금 꽤 무난하게 잘 돼 있어요. 저쪽 왼쪽이 이제 합덕재. 이제 쭉 가다가 한번 들릴 건데 합덕재를 지나가서 돌아서 다시 나오는 코스로. 어우, 보도 있어요. 보 가위는 어디? 여기 신리성지가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버그네 순례길도, 버그네 순례길이 이렇게 여기도 있네. 이쪽 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덕재 이렇게 들어갔다가 벚꽃길 지겨울 때쯤 바람에 산들산들한 버드나무길. 이곳은 와이프 말고 썸녀길. 와이프랑 좀 썸 타고 싶을 때 파이팅. 여기 보면 저쪽으로 버그네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근데 저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합덕 재생사업센터에서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랑도 썸을 한번 타주라는 배려 깊은. 그러니까 썸 타러 가봅시다. 썸녀랑 썸 타는 건 당연하지. 우리는 그 힘든 걸 해냅시다. 화이팅! 자, 여기 정자에서 이렇게 돌아서 합덕재에서 썸 타고 다시 일로 나갈 거예요. 인생의 양갈래길에 놓이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쪽으로 수분 70%가 소멸됐어요. 저 표시가 딱 있네 여기. 합덕성당을 들렸다가 여기가 구합덕성당이고 처음에 오프닝이 나왔던 게 신합덕성당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믿든 여기에 또 주님이
계십니다. 버그네 순례길 일로 다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저쪽에서 기도 한번 드리고 썸 한번 타고 버그네 밥 먹을 때가 됐어. 순례길 고행길이지만 조금 먹읍시다. 트레킹 팁이 있다면 빨리 완주하려면 먹으면서 가야지. 봉선아. 봉선이와 당진이 지역 중에 송전탑이 제일 많대요. 한동안 리본을 못 봤거든요. 여기서 오케이 임시 도로라고 있잖아요. 임시 리본 같은 거야.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아, 서전트 1m. 저쪽에 저게 합덕 중수비거든요. 중수비 쪽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반겨주는 개가 있고 안녕.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합덕제 중수비. 우리 또 갈림길이 나를 헷갈리게 하지만 버그네 순례길이 이쪽이고 이건 신리성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 보고 오시면 된다. 이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지금 남수가 걸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아직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언젠가 남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길 걸어서 욕을 먹게 될 거야. 여기가 헷갈리죠. 지금 버그네 순례길이 돼 있고 마치 이걸 보면 이렇게 가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가라는 거야. 헷갈리죠 여기 많이. 큰 평강마을 쪽으로 가서 저기 천천히 쪽쯤에 저기에서 잘 보고 와야 돼요. 그냥 임시 리본이 뒤로 돌아라. 이렇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걷다가 힘들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폰 마을 관광 안내 시스템 있거든요. 못 믿겠지만 있어요. 합덕 터미널 순교자의 묘를 가서 신리성지까지 가는 게 이쪽에서 일로 가야 돼요. 척후병 출신이 아닌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임시 도로공사 리본을 너무 친절했다. 마지막 신리성지 전. 근데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왜 무명 순교자인가요? 어? 더 가라는 건가? 저기가 무용인.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이 왕족 귀족 사회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언두막. 여기서 보면 신리성지는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여기에 실리가 좌측으로 분명히 돼 있죠? 버스 정류장은 실리가 저기에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꾸로 보지 마세요. 똑바로 봐야 돼. 실리는 이쪽이야. 실리 이쪽. 아 버스다. 여기에다가 하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지. 많은 리본이 달려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올바른 청소년이 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비행하지 마시고 성당에 들려서 기도도 드리시고 자만하지 말기 하시고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왜 사서 고생하는 것인가. 젊지만 젊지 않은데 말이 지금 다 와갑니다. 터널에 오면 옛 기억이 떠올라. 떠나는 그대여
슬퍼 말아요. 내가 다녀갈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록. 내 사랑 그대가 날 떠나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단념할게요. 남은 그대 삶의 축복을. 드디어 목적지인 실리에 왔습니다. 솔메에서 실리까지 여정을 마쳤고 이제 트랭글에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트랭글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뭐 촬영하면서 와서 지금 제가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버그네 술래길 코스를 서버에 저장합니다. 저는 다시 걸어보니까 그냥 뭐 굉장히 이지했어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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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성지. 우리가 솔메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던가. 해도 뜨지 않고 온도는 내려가고 얼마나 추웠던가. 이날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다음엔 어디를 갈까. 아직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버그네 술래길이라서 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춥기 전에 아니면 봄에 오셔도 되고 여름에 오셔도 되고 가을에 오셔도 되고